태민 씨가 보셨을 때 제 패션, 제 의상 어떤가요? 야, 이 고무신. 여기다 흰 고무신 말고 네. 검정 고무신 신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. 검정 고무신. 네네. 그래야 더 멋있어 보일 것 같아요. 잠깐 오빠, 검정 고무신 하나 이따가 사줘요. 좋다. 중요한 게 있어요. 잠깐 엄마. 네. 그 인심 좋고 물 좋고 용산 오일장에서 강진 씨 모시고 잡담하면 안 되죠. 인사부터 올리세요. 네, 예. 안녕하셨죠? 예, 예. 항상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정말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. 여러분도 항상 행복하시고요. 지금 이 기분대로 항상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네. 기다리고 계시는데요. 네. 엄마 이제 문 열어야죠. 네. 이제 강진 씨를 모시고 이제 네. 그 멋진 목소리로 네. 우리 딩동댕 시장 스타 환하게 문을 열까요? 네. 네. 자, 그래. 여러분들 준비되셨죠? 정희 씨! 시작! 첫 번째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. 네,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, 어르신. 와, 잘 나옵니다. 네, 모자를 쓰고 오셨어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한동리에서 물고대학 지휘과에 근무하고 있는 7학년 7반 김자환입니다. 네, 7학년 7반이시고요. 네, 예. 소개를 하라는데, 땡 할까 싶어서 겁이 나서 못해요. 그리고 이제 저 노래 지가 잘하는 거는 문경세제 고향 박달빛 떨어진 거 백길로 지게 목발 두드리며 신세한 단돈게 요런 거를 잘 부르는데 이야 청도야 오지 마라 오빠가 뒤지지 않고 눈깔이 멸똥거리고 살아있다 하는 노래 이런 거는 땡 할 것 같습니다. 정말 땡 할까요? 청기씨 정말 땡 하실까요? 어우 딩동댕이셨네. 근데 네. 모자를 갖고 나오셨는데 이 모자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. 그런데 저 지게과에 근무하다가 나이 먹어서 퇴직하고 네. 이거맨드는 공장의 사장으로 근무해요 지금. 지금 사장님이세요? 사장님이시고 야. 그럼 직원분들은 몇 분이세요? 네, 한 100명 돼. 우리 부락의 사람은 다 같이 있게 아 동네 분들하고 다 같이 네. 네. 그 수입은 좀 좋으세요? 아이고 이제 저 애만 믿이지 수입은 없어요. 그러면 그걸 만들다 보면은 근심 걱정 잔몸이 없어가지고 이제 치매도 안 걸린다고 이래서 그것도 재미로 그랬는데 커다란 돈보다 일거리가 있다라는 게 좋으신가 봐요. 그렇죠. 그리고 너무나도 잘 만드셨어요. 예. 아까 우리 청희 씨가 땡 안 하고 딩동댕을 하겠다 이렇게 딩동댕 올려주셨는데 우리 아버님의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. 고요한 내 가슴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용산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창훈님, 용산면 이장협의회 회장 주현진님, 가수 청희님. 어떻게 서구처럼 잘했나요? 아 느낌은 좋았어요. 고마워요 짱타빠. 느끼한 게 낫다.
가발 쓰고 목소리가 구부리니까 부담스러워. 수염들하고. 그러면 좀 여성스럽게 다음 참가자 제가 불러볼게요. 예. 다음 참가자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본인의 소개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. 저요? 네, 그럼 네, 누구를 저... 소개해드릴까요? 어디에, 어디에 사는 누군지 정도? 예, 저를 말할 것 같으면요. 저 우리나라 먼 동쪽 독도역 울릉도에서 시집을 온 영동군 용산면이 너무 좋아서 시집을 온 오징어 팔아서 왔어요. 네, 지금 현재 신안리에 살고 있고요. 딸 셋과 아들 하나를 둔 딸 부잣집 엄마입니다. 네, 야 우리 영동이 와서 시집을 오신 거네요. 네. 아 울릉도에서. 네. 어, 시집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? 14년. 14년.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시집 오게 되신 거예요? 어떻게 만나서? 글쎄 남편이요 첫눈에 반했다고 철저히 따라다니더라고요. 저 울릉도 처녀랑 용산면 총각이랑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요. 인연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신랑분이 쫓아다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. 네. 근데 신랑분한테 물어보면은 우리 아내가 나를 쫓아다녔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. 보통 아니 그게 진짜 아닌데. 그건 아니에요? 네. 잠깐만. 네. 좀 치사한 질문인데요. 네. 울릉도보다 용산면이 좋은 점 몇 가지만 말해주세요. 용산면이 좋은 점이요? 글쎄요, 제가 그러니까 신랑을 만나서 이사를 좀 많이 다녔어요. 근데 동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사를 왔다고 너무 잘해주시는데 이사 갈 때마다 또 노인들이 물으셔요. 제가 이사 갈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. 동네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저 멀리 있는 울릉도의 엄마 아버지가 생각나서 너무 좋고요. 아무튼 이 시집이 너무 좋은 고장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네 고맙습니다. 근데 지금 울릉도에 부모님이 계시죠? 죄송합니다. 작은 엄마, 작은 아버지만 계시고요. 네. 제 친정엄마, 아버지는 다 돌아가셨어요. 그러면 울릉도에 있는 가족분들한테 네. 인사 말씀 저희가 좀 듣고 노래 드릴게요.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울릉도에 계신 분들한테. 네. 고향이지만 고향 떠나와서 멀리 타국 땅에 이게 영동군 용산면에 시집 와서 잘 살고 있으니까요. 저희 친정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작은 엄마, 작은 아버지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. 저 잘 살고 있습니다. 걱정하지 마시고요. 아무쪼록 다음에 자주 못 가더라도 한 번씩 울릉도 가지만 잘해주십시오. 조카 갈 때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행복하세요. 노래도 멋지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중국에서 시집 왔는데요. 지금 5년이 넘었어요. 아 중국에서 여기 용산면으로 시집을 오신 거예요? 네. 아 이주 여성이시죠? 네. 그러면 네 어떠세요? 이렇게 시집 오시니까? 뭐 동네 사람들도 잘해주고요. 좋아요. 근데 5년 만에 이 정도 어휘 구사력이면 말을 빨리 배우신 편이다, 그쵸? 어 그 말을 어떻게 배우셨어요? 한국말? 네, 처음에 네 학교 다닐 때요 저 그러니까 조선 쪽이에요. 나 아.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한글을 많이 배웠어요. 우리나라가 좋아서 시집 오신 거야 아니면 남편분이 좋아서 시집을 오신 거야? 뭐 남편이 좋아서 왔죠. 노래는 어떤 노래 하실 거예요? 네, 장민정 노래 첫사랑이요. 첫사랑. 야 기대가 됩니다. 여러분들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. 사랑해 받아질 것을 언제 믿었다.
부담스러웠잖아요. 아니 부르길래 찾아봤는데 이렇게 부담스러우면 어떡해요? 예. 할 말이 잠깐 숨어서 까먹었어요 제가. 아 우리 참여자들 또 만나봤는데 심사평을 또 우리가 들어가야죠. 아 그렇죠. 그러니까 아 우리 부식에서 어떻게 그래도 그걸 불러야지. 청희 씨. 네. 전국 각지에서 타국에서 가슴이 따뜻한 분들은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. 청희가 용산 5일장에 나와 있는데요. 그 참가하신 분들의 열의와 열정이 봄 햇살보다 더 따뜻한 것 같습니다. 저 지금 울고 있지 않죠?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나오시면서 이러고 나오시는데 예, 예, 반갑습니다. 야, 우리 엄마 응원분들을 네, 데리고 오신 거네요. 네. 보니까 예. 소개 좀 해주세요. 어떤 분들인지. 아, 다 저희 고향 제가 귀농을 했어요. 네. 4년 전에. 귀농을 하셨어요. 네. 네. 근데 와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나이를 거꾸로 먹어요. 내 나이가 몇 살이 돼 보여요? 어, 제가 보니까 쉰 아니에요. 제가 보니까 허리 사이즈하고 나이하고 같으실 것 같아요. 한 40? 그러니까 나이가 저 거꾸로 먹는다니까 57이요. 에? 와, 그런데 이렇게 젊으세요? 아, 또 뚫려, 또 뚫려. 나 요즘 저기 자주들이 나이가 거꾸로 먹어요. 아, 예. 매스컴을 통해서 이 고향에 50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빨리 오셔갖고 기반 잡으라. 그러면 카메라 보시고 네. 네, 귀농을 하셨잖아요 4년 네, 전에 네. 자 귀농하니까 어떤 점이 좋은지 또 귀농하시라고 많은 분들이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중요한 것은 저희 또래 되면은 이제 다 직장을 그만두고 정년퇴직을 하면은 고향에 와서 어르신들 모시고 맑은 몸을 마셔가면서 좋은 무거운 식품 먹으면은 나머지 인생이 즐겁다는 것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저 잘 들었습니다. 우리도 열심히 분분해가지고 나이 먹으면 귀농합시다.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는? 저희 아무래도 용산면으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.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말 못할